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가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한식의 산업화를 위한 한식 경제 토크쇼입니다. 네. 국가발전 프로젝트 식자회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 한식의 산업화를 주제로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이 세계의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한식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식자회담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씩씩한 진격의 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시즌2 식자회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1년이었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리그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먼저 제 옆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패널로 오셨지만 네. 오늘은 당당히 MC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 보면서 가장 돈이 많은 MC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제가 SK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덕담을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입담도 좋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SK 사원분들이 와! 웃어야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화면을 통해서라도. 식자 단장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단장? 예, 식자. 즉, 예, 먹을 식자죠. 예, 식자분들 함께 해서요. 예. 식자단을 좀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최 단장으로 불러주시면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최 단장님. 최태원 회장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만큼은 최태원 단장님. 네, 최태원 단장님. 최 단장님. 네네. 예. 사실 수많은 사업 중에 굳이 한식 사업을 이번 시즌 프로젝트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예, 사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먹는 거에 관련된 세계 시장은 상당히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 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산업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속칭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K자만 붙으면 요즘 다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K푸드가 이제는 이 산업화를 만난다면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점령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K 붙여갖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완전 이제는 짱이지.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도이체방크 파크 5만 명 규모 좌석은 두 번의 공연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K푸드 열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제품 매출이 지난 2015년 문을 연 한식당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대단한 분들 위치잖아요. 누구세요? 저만 좀 많이 보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 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양식품 부회장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파리크상 대표 임효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 그룹 맡고 있는 김숙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수출 효자 식품들이라고 해서 뭐 김치, 아하. 뭐 비빔밥, 불고기 이런 대표적인 전통 음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식품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김정수 부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얘기가 외국에서 어느 정도로 판매가 됐나요? 2017년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뒤에 올해 이제 4억 불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게 한 30억 개 넘게 판매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40%는 저희 불닭면을 드신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각 나라의 그 표절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북에도 나왔어요. 이북에도 진짜요? 표절 북한에도. 제품이 나왔어요. 북한에 나왔다고? 네. 그 뭐 황끈한 뭐 매운 닭맛. 네, 매운 야, 저건 좀 너무했다. 너무 따라했다.
먹어보고 싶다 왼쪽 거. 볶음국수. 매운맛 챌린지. 네, 최태원 회장님. 오 갓. 와우. 아이고. 그렇지, 따갑지. 향에서 벌써 올라오죠. 한국 음식은 다르게 매워요. 계속 등록이 되고. 저게 정답이야. 한국 음식은 다르게 매워. 다르게 맛있게 매운 거죠. 다르게 매워. This can be a little spicy, but it's also really good. 그럼 알아서 아, 저렇게 해주니 뭐. 그렇게 봐. 저 정도 팔린 거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 네. 아, 먹는 사람들이 이게 거예요, 터졌죠? 솔직히 이 사람이 되게 네, 그래 다 살려줘. 맞아요. 그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Bulldog Pokemon Challenge. 맛있어. 다 따라하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 세계를 다 하네 진짜. 어 쌈으로 싸먹네요. 어 저렇게 먹었구나. 김종국 씨도 먹어요? 원, 투, 쓰리. 100만 개가 보니까 침이 고이긴 해요. 야,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먹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먹는데요? 너무 맵잖아요. 맵찌리를 위해서 치즈가 중화를 시켜주고 플러스 핫도그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충격인 게 이 불닭소스 만들 때 2톤 가까이 연구하면서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해서 지금 이 소스 만든 거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 둘 다 사이즈가 좀 됐으면 아마 여기서 먹어보는 그런 코너도 있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먹어봤자 조회수엔 큰 도움이 안 된다. 아 먹을 수 있는데. 네. 한식 산업의 그 중요한 유통 단일 제품으로 매출 1조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두가 세계 마트 속에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만두 여지도입니다. 네. 보실까요? 1등이구나. 진짜 미국에서 더 잘 팔려요 한국보다? You sell Korean style 만두. 어 여기 여러분 냉동 식품을 찾았어요. 만두가 있을 만한 냉동 코너로 일단. 저는 다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마시면 모르면 약간 죄인. 아 싱가포르.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식자단 정희영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중심지에 있는 로컬마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로컬마트는 현지인들이 아주 아주 애용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 이 마트에 우리 한국 식품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트로 들어왔고요. 차에 들어오면 이렇게 과일들이 먼저 눈에 보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만두가 있는 그 냉동 코너로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만두. 아, 네,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 진짜? 아, 저기 있네요. 바로 보고. 지금 보시면 네. 비비고뿐만 아니라 다른. 야, 저렇게 한국어로 그냥 딱 보는데. 만두가 특히 외국인한테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 세 줄 정도. 엄청 잘합니다. 만교자, 아 믿게도 있네. 만교자, 제주 넘는데? 정말 여기는 그냥 한국 만두 존이네. 한국 만두 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만두 이렇게 영어로도 만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맛있겠다. 아 그러네. 아, 덤플링이라고 안 쓰고 만두라고 써 왔습니다. 저희는 만두. 전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만두란 이름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요 세 칸이거든요. 요 세 칸에서. 한 칸을 한국 만두가 다 차지했어요, 와. 지금. 와, 장악력.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아, 자신 있다. LA 지역은 아주 큰 한인타운이 있기 때문에 한인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만 한인마트가 아닌 이렇게 미국 동네에 있는 마트에도 한국 음식이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분들은 한인마트 가면 되니까 가보시죠. 다른 동네 마트는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안 먹으면. 네, 그렇죠. 쭉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미국 마트예요. 현지 마트. 아하. 아하. 어,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미스터 만두 몇 가지가 있네요. 아 비비다 비비. 네. 패키징이 비비야 비비. 보던 비비 맞네. 여기 이제 저도 집에 있는 예전 패키징 같습니다. 저희 패키지가 글로벌이랑 한국이 조금 달라서 미국은 이제 좀 더 깔끔한 패키지 그래픽이에요. 아, 디자인을. 네네네. 시식이
아이디어. 시식. 와, 야, 저 아이디어 좋다. 한국의 그런 대표적인 시식 아니었나 사실은? 그렇죠. 그 종이컵에다가 분말 이쑤시개도 주잖아요. 저 무조건 먹거든요. 굉장히요. 치킨은 베지터블. I know. They are good, right? 이쪽 끝에서는 비리고 물만두를 하고 있고 저쪽 끝에서는 군만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만 시식하는 거 아니죠? How do you like it? 그렇죠. 자신 없는 거 안 팔아요. Have you tried it before? No? First time? It's good? 사러 간다. 사람들은 먹어보더니 사고 있어요. 입맛에 맞았어. 위치가 좋네. 근데 시식이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진짜 높죠. 네. How would you like the mandu? It's okay? Yeah, that's good. I'm trying. 오, 진짜 맛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거주 중인 식자단 이수림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할랄 푸드만을 먹는다는 건데요. 이슬람 경전에 있는 도축 과정을 거쳐야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만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설마 여기 할랄 만두 있을까요? 냉동 코너로 가서 만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두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이거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 같거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없네. 매장을 전부 둘러봤는데 아쉽게도 없네요. 만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없었어요? 아하. 난 반전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없었구나. 아. 솔직한 방송이야. 아 이탈리안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에 거주 중인 연지입니다. 이탈리아 진짜 심한. 가장 많은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팜 로컬의 한국 제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는 한국 제품이 있을지 한번 얼마 살펴볼게요. 나비올림 없지 않나? 신선 식품이라 일단 저희가 찾는 만두 쉽지 않게 한국 제품은 없고 냉동 코너로 한번 네 냉동 코너에 봤는데 만두는 찾아볼 수 없고 여봐 이탈리아 쉽지 않아 우리 많이 드시는 식재료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든 좀 프랑스 있다 없다. 약간 미지수예요. 아, 프랑스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요? 프랑스 마트에 있는. 설마. 한국? 와. 비비고 만두입니다. 정말 눈높이에 있는. 오케이, 한국이라고 해서 엔드까지 만두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큰 냉장고네요, 그냥. 네네. 있네요, 불닭. 너무 많이 사간 거 보세요. 비어 있잖아요. 저기 만두 영상이에요. 만두 영상이니까 지금은 좀 문제야 지금. 저는 약간 이제 그 K 푸드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좀 아쉬워요. 저는 이게 세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모한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지반은 다 마련해 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국가 경제가 큰 나라들은 다 입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기점으로 해서 얘기가 좀 퍼지면 이제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외화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아직 과정에 있는 걸로? 과정에 있죠. 빵을 아침에 여러 종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기술인 휴면 반죽을 활용하면 막 만든 반죽을 곰이 겨울잠 자듯이 휴면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선도가 60일 이상 가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빵을 깨워서 굽기만 하면 어머. 그럼 완전 신선한 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럴 수 진짜. 예, 저 한국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1년에 약 빵이 10억 개 정도 팔려나갑니다. 현재 이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동남아에 한 450개 매장 운영 중입니다. 우와. 한국 매장 포함하면 한 약 4천 개 정도 매장이 운영되는 글로벌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즐겨보는 유튜버가 뉴욕에 간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파리바게뜨였어. 그거를 근데 거기 왜 줄 서고 있대요? 그냥 살려고. 아, 진짜 그 빵을 살려고? 네,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쭉 그 뉴욕
음식거리들이 있는데 파리바게뜨 짱이라고 막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한식 산업의 세계화 이 부분이 이제 국가 발전에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역으로 한 찬원 씨에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세계 자동차 IT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네네. 웬만하면 다 아는데 자동차와 IT 산업의 구조 그래도 한 수천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각각 한 수천조씩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을 다 합친 사이즈가 바로 세계 식품 산업 시장 규모입니다. 우와, 그 정도로. 네, 무려 약 9,900조 정도 됩니다. 일경이네요, 거의. 예, 일경. 거의 일경입니다. 저 돈이면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 자동차 없어도 살고 핸드폰 없어도 사는데 음식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동안 네. 자동차, IT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다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제2의 삼성 현대는 식품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2 SK도 좀 넣어 주세요. 아, 예. IT라고 했는데. 사실 산업으로 따지면 성장률에 봤을 때는 사실은 식품이 그렇게 성장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 주목해야 될 거는 음식은 사실은 문화랑 연결이 되고 문화는 한국의 사실 국격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미식이라고 했을 때 뭐 프랑스 음식이나 일식이나 태국 음식이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한식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식에 사실 우수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미식으로 연결시키고 국격으로 연결시키는 문화산업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팅을 해. 뭐 프랑스 음식, 맞아, 맞아, 뭐 맞아. 파스타, 이탈리아 음식, 뭐 아니면 뭐 일식을 먹으러 가고 이게 꼭 좀 오래 만나면서 편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한식 먹으러 가잖아요. 맞아. 한식을 먹으러 가긴 좀 그래. 그러니까 한식은 뭔가 약간 그냥 부담 없는 음식이라는 맞아요. 그 저변이 있는데 우리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에 알리려면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기업인들이 한 번쯤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쉽지가 않다.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나선 프랜차이즈는 없지 않냐 이런 그 상당히 이 자책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즉 어찌 보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거 없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한국 프랜차이즈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이제 막 탄생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예. 희망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 성공 요인은 바로 상생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단순 사업 아이템으로만 생각하면 비즈니스 하기 어렵고 상생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믿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가맹 희망자가 이어지고 또 가맹본부도 매출과 성장과 또 더 좋은 제품 그런 서비스로 고객한테 보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재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의 예는 이제 맥땡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 작업 순서와 효율에 초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래서 요 구조의 주방, 요 순서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또 창의 사업을 약간 일종의 부동산 사업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평균은 해요. 일본 빅맥을 먹어도 중국 빅맥 먹어도 우리나라 빅맥 먹어도 맞아요, 다 평균하니까 저렇게 평균으로선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어딜 가든 그래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떳떳하게 호불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 획일화되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한식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식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의리가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는 유럽이라는 문화권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딩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음식에도 긍정적으로 선뜻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식
산업도 세계인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국가 브랜딩을 먼저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식에도 과학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핀테크 이런 팬시한 단어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인류와 지구에 더 필요한 기술은 바이오, 푸드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과학이 이제 저희 같은 개별 기업과 그다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식 산업에서 실현된다면 아마 전 지구적으로 사랑받는 한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선결돼야 되는 게 사실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했던 논의됐던 이제 내용들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 아. 어떤 사업부터 어떤 제품부터 먼저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일반 하나하나의 사기업이 전략적으로 그냥 각개전투를 해서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선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다음에 정부 다 모여서 우리가 진짜로 한식을 알린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그럼 각자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럼 그거부터 한다면 전체의 한식을 한국 기업이 알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통합적으로 전략을 같이 머릿속에 넣고 실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생각보다 많이 산업화도 됐고 더 세계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 깨닫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식이 모든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그날까지 국가발전 프로젝트 식자회담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담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운 토크를 하시니까 보는 재미가 있네요. 전 다른 것보다 저 그 세 분이 본인들의 그 이제 효자 상품들이 세계에서 팔리는 걸 얘기할 때 되게 뿌듯해하잖아요. 네, 그 자부심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게 사실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뭐 떠들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지만요. 본 방송이 따로 나가죠? 네. 언제 나가요? 11시 30분. 네, 매주 화요일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